총선을 3주 앞두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당정 갈등 2라운드 그 갈림길에 섰습니다. 유호정 기자와 뉴스 시작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윤한 갈등 2라운드에 돌입할까요? 네, 비례공천을 공개 비판한 이철규 의원. 용산 대통령실의 의중이 실린 것이냐라는 기자 질문에 내가 하수인이냐 글자 그대로 봐달라고 했습니다. 호남과 당직자 홀대에 대한 우려일 뿐이라는 건데요. 다만 여권에선 한동훈 위원장을 향한 용산의 불편한 기류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여전합니다. 그건 해석이고 실제로 불편한 기류가 감지되던가요? 예, 당장 이종섭 대사 그리고 황상무 수석 문제를 둘러싼 대립은 이 표면 위로 드러난 상황이죠. 네. 이틀 전 이 대사의 즉시 소환 과 귀국 그리고 황 수석의 자진 사퇴를 공개 압박한 한 위원장은 오늘도 같은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더 민심에 민감해야 한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선 이 출구 전략을 마련하기도 전에 한동훈 위원장이 먼저 대응해 야당 프레임에 말려들었다는 시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당에선 물밑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하는데 언론을 통해 압박한 건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장동혁 사무총장은 언론 브리핑 역시 소통의 한 방법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친윤 이철규 의원이 공천 작업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나니까 용산의 그 불편한 기류가 반영됐다 이렇게 해석이 나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두 달 전 김경률 비대위원의 공천 문제를 둘러싼 당정 갈등 기억하시죠? 그럼요. 당시 갈등의 표면적 이유는 사천 논란이었지만 네. 김건희 여사 리스크 대응을 둘러싼 당정 간 힘겨루기라는 해석이 많았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종섭 대사 그리고 황상무 수석 문제와 또 공천 작업을 놓고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주도권 싸움의 일환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겁니다. 여권에선 이 장해찬 후보 그리고 도태우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강행한 것도 주목하는데요. 네. 용산과 이 사전 교감이 있었냐는 질문에 장 후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민심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대통령실뿐만이 아니라 당 지도부, 지금 비대위와도 제가 뭐 연락을 안 하는 사이였겠습니까? 예, 만약 대통령실이 한동훈 위원장에 확실하게 힘을 실어줬다면 이 장해찬 후보 역시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진 않았을 거란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렇네요. 갈등이 커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예, 미래 권력인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 인사권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 계속 압박을 이어나간다면 네. 갈등이 커질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총선이 3주 남았습니다. 선거 위기감이 커질수록 여권의 무게추가 한동훈 위원장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당내 중진들도 한 목소리로 한 위원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제대로 인식을, 민심의 따가움을 아직까지 인식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당이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국민 눈높이라는 거와 법행정의 눈높이라는 게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야. 지금은 국민 눈높이를 따를 때가 아닌가. 하긴 우선은 이기고 봐야 되니까요. 대통령실 입장 변화가 있을지 주목해봐야겠습니다. 뉴스 추적 유호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